이상이 뭐냐면 부강한 나라로서 무력을 가지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을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와 동시에 독재가 아니고 민주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장차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건국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이 그 일지 한권 학원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 국내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볼것 같으면 정말 그 얼마만큼 백범 선생께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시고 또 독재를 배격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점으로 봐선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소련을 배격하는 것으로 봐선 보수라고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북 협상을 했어요.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북한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단체에서 못 간다고 말릴 때 철로길을 빼서 죽더라도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보수계통 우익계통에서 좌익이다 빨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내가 그분이 갔던 그 길을 가장 반공을 세웠던 박정희 대통령도 이울하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또 전두환이도 장세동에 보냈고 김영삼 씨도 또 강용훈 장군을 보냈고 또 노태우도 또 보내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6.15 때 북한을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 남기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이 가는 눈밭의 길을 너희들이 어지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후일에 내가 간 길을 너희들이 또 가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그 남북 협상을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을 좀더 다시 회상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또는 여기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동포 사회도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나 아마 그것을 이번에 여러 학생들한테 아마 의견을 묻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최주범 선생님은 산 증인이세요, 김구 선생님의. 그 젊은 시절에,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직접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일하시면서 그분의,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살아있는 증인이세요.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북한 출신이에요. 탈북자가 아니고 요새는 탈북자라고 하고 그때는 월남 실향민이라고 그러는데 21세에 넘어가지고 경교장 아시겠죠? 서대문에는 그게 저그 당시에는 죽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죽자 첨한다는 죽첨장.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그 최창학실로부터 그 빌딩을 받으면서 죽첨장이라고 하면 외색 일본 냄새가 난다해서 경교장 그 아래가 경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교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신부라가 그 김구 선생님이 건국 시천원 양성서라는 거를 창설했습니다. 오늘 제가 차에 가지고 있지만은 백범일지범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범일지범 제 사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건국 시천원 양성서 3기로 졸업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스만 박사하고 노선이 틀려서요. 이스만 박사는 단독 정부로 수립을 주장했고 김구 선생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가지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건국 시천원 양성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숙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할수 없이 막 군으로 들어와서 육사로 갔다 나왔지만은 그래서 조금 김구 선생님 모셨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요번에 김구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에세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겠는데, 여기 이제 그 자료에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여기 보면 하여튼 되게 저도 초등학교 때 읽고 되게 나이 들어서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뭐 돈이 많고 힘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다. 그런 것을 저도 느끼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문화는 뭘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줘야 될 우리 동포사회의 아름다운 문화는 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참 많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좀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글을 저희가 좀 부족하나마 민족학교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글을 우리 2세 청년들이 좀 글을 읽고 남들이 느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동포사회, 내가 원하는 우리 부모님의 사회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이사장님이신 이길주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아이들 또 2세, 1.5세나 2세 또 앞으로 나올 3세들에게 저기 미주 동포의 사회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저희 민족 학교에 그게 바로 살자,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굳세게 살자, 또 더불어 살자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저희가 하는 이 내세의 경연대회는 그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뿌리를 알므로써 좀 더 나은 현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특히 이민 사회가 힘들고 또 부모님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해왔고 또 그 자식 되는 분들도 아마 그리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알므로써 지금의 우리의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뽑은 게 이제 그 60주년 김근 선생님 순국 60주년도 되고 또 민족학교는 설립이 된 지가 26년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김근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하고 그 영정을 저희가 붙여놓고 항상 저 교훈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학생들과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김구 선생님의 그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그거에 대한 그 홍보를 저희가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또 저 자신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좀 더 알리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런 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상은 재미 동포 청년은 누구나 해당이 되고요. 대학 신입생이나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또 에세이 마감은 저희가 6월 12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저희가 5시까지로 했고요. 수상자는 2명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정의 보조금을 드리기로 했고요. 선정 방법은 이제 저희 민족 학교에서 선정위원을 만들었어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읽고 그런 다음에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위원으로서는 그 오인동 박사님, 또 신정란 씨, 정무 선생님, 여기 계신 정무 선생님, 또 김동근 선생님, 저기 계신 최추봉 선생님, 그리고 저, 또 박상준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7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정혜종 보조위원 박상준 씨? 네. 뭐 더 이상 예. 뭐 보충할 거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좌담에 그래서 우리의 좀 역사도 되돌아보고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동포사회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숙제는 뭔지 또 저희가 미국 사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타소수민족 우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세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앞으로 할 일들을 모색하는 그런 좌담회가 이번 토요일 날 5시에 민족학교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에세이 경연대회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내가 원하는 동포사회 그래서 그거를 제가 6월 12일까지 글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글을 선정을 해서 6월 말쯤에 저희가 따로 또 언론 기관 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6월 말쯤에 선정을 하는 그런 행사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궁금하신 좀 질문들 몇 가지 받고 기자회견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영어 상관 없죠? 네. 예. 두 가지로. 예. 요게 민주학교로 보내면 되나? 예, 민주학 거기 이제 자료 보면 이제 민주학교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그리고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언론사에서도 한번 이렇게 주간 캠페인이나 신문에도 이렇게 한번 지면을 좀 할애해서 우리 많은 동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를 한번 또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우리가 웹사이트에 이제 올릴 거죠? 예, 오늘 중으로 저희가 올릴 겁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한 분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이거 굳이 대학생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네, 고등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네. 올해는 저희가 예 일단은 대학생분들을 중심으로 이주 선생님 한 말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참여한 그게, 학생들의 네 그 그거는 이 저기 그 모임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대학생하고 신입생이나, 그러니까는 아마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금방 저기 이민 오신 분, 가지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한국말이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영어가 편하신 사람은 영어로 하고, 아마 양쪽으로 다 저희가 번역해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담회나 이 에세이 경연들 다 저희가 5.18 행사는 저희가 민주학교 설립되면서 26년 동안 해왔고 김무 선생님. 그런 그 추모 모임은 기념 사업회 중심으로 네. 때 저희가 좀 예 저희가 협력하는 차원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같은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예. 근데 기념 사업회에서는 따로 또 아마 김우 선생님 추모 모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념 활동들을 따로 하고 계시고요. 아마 또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6월달, 8월달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김구 선생님 관계 모임은 6월 26일 그 돌아가신 날 그때 하고 또 8월 30일이 우리나라 역사는 국칠이라고 하죠. 울사도요. 그날이 또 마침 생신이에요. 금년이 이제 134세인데 그래서 그 두 번째 두 번 모입니다. 그때는 다시 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김은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다들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 잘 몰라서 알죠. 굉장히 어려 보여요.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한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홍보 좀 잘 해주세요. 예. 예. 개인 인터뷰는 따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굉장히 어려 보여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진짜 어려워요. 아, 회장님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요. 여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민주학교 아 스포츠 난 스포츠 서울 그거만 봐 뭐야 그 칸 저기 좋아요 보여 할라면 아니 가는 방 그 시간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사자성어도 나오고 아. 그 스포츠 서울 말고 또 코리안 타운데 거기 그 안에 영환이 선배 뜬 거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영환이 영환이 이사장님도 헬로 아이고,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저기 내가 조금 무례를 범했는데 지금 막 인터뷰가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그 얘기는 들으셨죠? 우리가 김구 선생님 그 저기 에세이 그 컨택트 안 되는 거. 그때 말해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박상준 씨 그런데 관계되는지.